다음은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판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울을 향해 돌직구를 하나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돼요? 네, 본인이 이제 무죄 받았는데 나에게 자꾸 뇌물죄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박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 의도로가 담긴 것으로 지금 다 받아들이면서 자, 이런 SNS 글도 올렸잖아요. 그건 지난해 12월에 올린 글인데요.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머리채를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발언이. 이게 이제 논란이 지금 아주 뜨겁게 되고 있네요. 네, 본인 그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의식하고 한국판 두테르테나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얘기를 들으면 보수층 지지자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아주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드디어 탄핵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권에 쩔쩔 맸는데 우리에게도 공격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환영을 할 텐데 네. 저 얘기를 듣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친문 진영에서 대단히 격노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반발할지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 저런 자극적인 얘기는 일부의 보수층들은 결집시킬지 몰라도 다수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야권 지지층들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저 말에 대해서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저런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보수층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당락을 결정지을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의 핵심 지지층들에서는 홍준표의 저런 도발적 발언들에 대해서 내심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 즉 중도층을 생각하지 않고 보수의 일부 지지층만 생각하는 그런 과격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요, 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이 성명을 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인두겁. 이게 이제 사람의 탈이나 형상을 말하는 건데, 예전 무림소설에 많이 나오죠. 인두겁이라고 하는데, 인두겁이 표준어거든요.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 박경미 대변인 입장에서 굉장히 격앙된 것 같아요. 수학 교수죠? 원래 수학 예. 교수죠. 수학 교수인데, 그 다음에 저를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저, 서양 소장께서는 결국 보면 저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사실 또 화장실 가서 빙글에 웃지 않을까라고 뭐 추론을 해보셨습니다만 예예 그렇게 빙글에 웃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제 보면은 아마 보수층 결집을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전전날 유승민 의원 또 급히 어떤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노무현 정부로 갈 수는 없다.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중도 보수층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승민 의원같이 점잖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노무현 정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네. 표현하는 거 하면은 네. 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5장 6부를 확 뒤집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다분히 의도 있게 하는 저는 얘기죠. 저는 철저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네. 노이즈 마케팅 생각하고 어제 마침 누굴 만났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보면서도 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점심 지사님이 나시는 거죠? 저는 모셔도 되는데 김영남보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 지난번에 점심 한번 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 위원장님 거는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저녁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뭐 특급 호텔은 없겠지 뭐 그래도 있습니다. 특급 호텔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저 네. 특급 호텔이 없겠지 이 소리는 김무성 전 대표 그렇죠. 비꼬는 거잖아요. 김무성 그 바른정당 의원이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그 특급 호텔에 가서 뭐 이러면서 식사 즐기시지 마라. 예, 그렇게 이제 일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나 요즘 호텔 잘안 가는데 그랬나요? 그러면서 저기선 또 다시 또 특급 호텔 찾는 여유를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뭐 보수층이 봤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지사가 아마 흡입력은 훨씬 강하죠. 유권, 네. 보수층 유권자한테는 유승민 의원이나 뭐 저기 남경필 의원보다는.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당원권이 지금 정지돼 있어요. 홍준표 지사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저런 말들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 마케팅이든 어쨌든 여하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우선 거론이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꽤 주목할 만한 그 지지율이 나온다 선호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당원권 정지 뭐 풀리는 거는 기정사실일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유승민 의원 다른 정당 측에서도 홍준표 지사의 저 이제 무죄 판결 이후에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길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보수 측 후보들이 해야 하는 건 저는 팀 플레이라고 봐요. 홍준표 지사가 저런 이제 그 뭐 독설 네. 이런 걸로 표를 또 이제 주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특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각 후보들이 좀 역할을 나눠서 해주다 보면은 네. 좀 그래도 보수층 후보들의 그 경쟁이 좀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1시가 다 돼서요. 태극기 집회는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아서 광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총리가 이 정말 오늘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 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 안정과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3.1운동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된다. 자, 지금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되고 갈등된 사회를 통합시킬 사람은 바로 나 아니냐. 네.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보수층에서는 오해할 법도 약간 정치적인 네, 해석을 한다. 수사표 정도로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데 네. 그런 정치적 수사표보다 3.1 기념사 자체가 네. 어려운 일제 독립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치하에서 독립을 하고 이렇게 희망찬 조국을 건설했다는 희망찬 내용을 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황교안 대행으로서도 이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릴 시기가 대통령의 현재 선거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을 텐데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더 이상 출마 여부가 화제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구제용 문제라든가 안보 갈등 그리고 민생 현장을 밀도 있게 챙기는 그렇게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총리로 기억되길 마지막 행보를 잘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3.1절 기념사와 함께 지금 태극기 집회의 군중들은 그야말로 이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운집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집회 탄지 모임은 아니고요. 네. 구국 기도회. 기도회죠. 그렇죠. 예.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보수 정의에. 근데 저분들이 아마 2시 집회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은 그 탄기국의 대변인 박사모 네. 정광현 회장이 500만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런 것이 이런 태극기 이 지금 구국 기도회 모임 또 2시부터는 보면 또 무슨 태극기 모임, 네. 그다음에 탄기국 모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인데 아까 이제 황교안 그 권한대행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뭐 사회 혼란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짜 뉴스 있죠,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을 하겠다. 왜냐니까 사회 갈등을 갖다 부추기는 데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지금 너무 네. 마치 진짜인 양, 진실인 양, 네. 그야말로 사람의 감정과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1절은 그래도 우리가 대통합을 얘기되니까 예.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해야 된다. 광장의 문화는 불복이 아니라 승복에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잠룡들이 헌재 결정의 승복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 네, 반면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밤새워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 입장이 아무래도 표심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그 뭐 이재명 그 저기 시장 빼고는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승복으로 지금 그래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네. 다만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 말이 좀 그 눈길이 가는데 기각 때도 대통령직 유지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나서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고 이럴 때 네. 나서줘야 되는 게 원로들이다. 그래서 좀 그 뭐 기각이 된다 만일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연정 협치 통합 그 시대 정신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소장님 네. 마무리 말씀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승복 못지않게 탄핵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이라고 하는 한마디 3.1절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신지 대통령이 이 시각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3.1절을 맞아 각각 열리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집회 상황은 계속 저희 최드레이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